안녕하세요. 김은교 인사드립니다. 인생이 10초 때문에 모든 것이 결정될 때가 있습니다. 10초가 굉장히 중요하죠. 10초 동안에 말을 잘해서 성공할 수가 있고 단 10초 만에 인생이 전혀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10초 때 제가 정확히 말을 못해서 제가 기회를 놓친 적이 있습니다. 그 10초에 내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인생이 걸릴 때가 있죠. 비즈니스라든지 취업이라든지 또는 모든 기회에서 10초의 영향력이 큽니다. 영화를 만들 때는 3초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헐리우드 3초반이라는 용어도 있죠. 3초반으로 드라마틱 시츄에이션, 어떻게 극적 전환을 이룰 수 있는가, 3초반으로 영화 전체를 뒤집어 엎는 겁니다. 그렇게 짧게 문장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사운드 바이트라고 하는데요. 그 사운드 바이트는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쓰이기도 하지만 편집하기 좋게, 이렇게 나중에 커팅하기 좋게 말 한마디 하고 좀 쉬었다가 그러면 거기 자를 수가 있죠. 커팅하기 좋게 일부러 말을 띄어서 하는 것도 사운드 바이트라고 합니다. 사운드 바이트는 뮤직 프로그램에서 사건을 단적으로 전하는 영상, 사운드 바이트 10초라고 해요. 나와서 그 10초 정도만 딱 잘라내요. 그러니까 그때 핵심적인 말을 해야 돼요. 그 10초 그때 정치가 들이 발언 소견 따위를 방송용으로 발췌한 간단하고 명료한 말. 보통 뉴스의 보도 꼭지 길이는 1분 30초 정도 돼요. 뉴스할 때 길이가. 근데 이 중에서 뉴스 앵커가 한 개의 보도와 기자를 소개하면서 소비하는 시간은 평균 15초 미만이에요. 아, 리포터 얘기하시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15초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보도 꼭지는 1분 10초라고 할수 있는데, 이 중에서 두세 개 정도 인터뷰가 나가요. 그 인터뷰가 다 사운드 바이트예요. 10초 내지 15초. 길어야 15초. 인터뷰 방송 길이는 평균 10초 내외입니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김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독자적인 1994년 첫 단편으로 소설가의 길에 들어선 한강 씨는 10여 편의 작품을 통해 차세대 한국 문학의 기수로 불렸습니다. 윤동주의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와 같은 마음으로 약자들과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는 세계적인 메시지를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수상 소식이 전해지자 서점가에선 책이 날개 놓친 듯 흘리고 있습니다. 초도효과에서 이번에 내가 맡은 부분의 이 부분의 핵심은 무엇입니다? 아니면 이 문장이 핵심입니다. 아니면 뭐 이런 생각이 핵심이 돼서 사운드 바이트를 딱 내야 돼요. 그 자기소개를 최대한 짧고 인상적으로 할 때도 사운드 바이트 방식이 필요합니다. 한입 한 번으로 말하는 그런 의미 같죠? 사운드 바이트라는 게한 번에 깨물어 먹는다 이런 뜻이니까. 소리를 그때 한 번에 깨물어 먹는 거죠. 사운드 바이트라는 말을 뜻하는 사운드와 배어문다. 배음은 한 입을 뜻하는 바이트를 합쳐 만든 말입니다. 바이트는 한번 깨물어 먹는 것, 즉, 한 입이란 뜻입니다. 먹을 것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Let's have a bite. 이럴 때 얘기하죠. 밥을 먹자. 197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언론 분야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데, 사운드 바이트를 통해서 발화자, 말하는 사람, 스피커의 발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고 시청자들의 흥미를 끌수 있습니다. 사운드 바이트는 편집해야 할 지점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말해주는 방식입니다. 편집하기 좋게 중간에 1초, 2초 끊어주는 거예요. 1초 띄었다가 편집해야 할 지점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말해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 끊어주는 것도 사운드 바이트라고 그래요. 한국 사람의 평균 속력으로 10초간 말을 하면 두 문장 정도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문장 정도가 사운드 바이트예요. 짧은 두 문장 정도. 두 개의 문장을 조리 있게 잘라서 따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일반인은 흔치 않아요. 그렇게 말한 뛰어난 사람들이 이제 정치가 중에서 있죠. 보통 본문을 사용합니다. 두 문장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길게 그냥 한 개의 문장을 하고 싶은 말을 여러 개 담는 식입니다. 미국의 경우 이제 68년부터 사운드 바이트란 말이 나왔는데, 미국의 저녁 뉴스에서 1968년 평균 42초였던 사운드 바이트가 98년부터 평균 9초까지 짧아졌어요. 누가 나와서 인터뷰하면 9초, 10초로 딱딱 얘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2011년 연구에 따르면 KBS와 SBS 전용뉴스의 사운드바이트 길이가 평균 7.9초, 8.4초를 기록한 것을 알려줬습니다. 오늘 두 정치가의 사운드바이트를 보겠습니다. 이쪽은 고 김대중 대통령이죠. 이분의 사운드바이트는 수천 번을 들었죠. 이분이 재임하는 기간, 또 재임하기 이전에 민주화 과정에서 또 재임한 이후에 또 돌아가시고 나서도 수천 번 반복해서 들은 사운드바이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치 있는 한 문장이 사운드바이트 있죠. 고 김대중,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이 말했던 행동하는 양심. 통일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습니다. 다섯 번 죽을 고비를 넘겼고 6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수십 년을 망명, 연금, 감시 속에서 살았습니다. 역사는 결코 불의에게 편들지 않습니다. 역사를 믿는 사람에게 패배가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김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행동하는 양심은 지금도 민주적 가치와 자존심을 지키는 시대 정신으로 살아 있습니다. 국민들이 흘렸던 피와 땀의 의미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김 전 대통령. 그리고 유언처럼 이 말을 남겼습니다. 마음으로부터 피맺힌 심정으로 말씀한 겁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표입니다, 여러분. 지난 2016년 탄핵 전국에서 행동하는 양심은 촛불로 타올랐고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는 안 가고 안 쓰고 안 먹는 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피해질 심정으로 말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표입니다.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 이건 뭐 영원한 사운드바이트죠. 최고의 사운드바이트. 행동하는 양심. 가장 짧은 정치적 사운드바이트입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1987년 6월 12일 베를린 장벽에서 행한 연설에서 외친 한마디. 이것도 사운드바이트죠. 고르바초프 서기장, 이 장벽을 허물어 버리시네요. 이거죠. 정치할 때는 보좌관들이 다 사운드바이트를 만들어줘요. 일반인들은 인터뷰에 대해 잘 정리해서 답변하는 것이 힘들어요. 방송국 PD나 이런 분들이 도와주죠. 제프리 쉐어라는 사람이 2000년에 사운드바이트 사회라는 얘기를 했는데 미국의 대통령이죠. 이분이 사운드바이트를 정말 잘해요. 방송을 많이 한 사람들은 짧은 글을 탁탁 끊어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분은 이제 그런 TV 방송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사운드바이트에 아주 능한 분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독설에 가까운 사운드바이트를 사용할 때가 많거든요. 트럼프의 사운드바이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트럼프가 전형적인 사운드바이트로 얘기하는 식이에요. 뭐 그냥 짧게 짧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상처를 줘요, 사람들에게. In that option, number one. Joe, you agreed with Bernie Sanders, who's far left, on the manifesto, we call it. Manifesto. That gives you socialized medicine. Look, hey, I'm not going to listen to him. The fact of the matter is, because here's the deal. Here's the deal. The fact is that everything he's saying so far is simply a lie. I'm not here to call out his lies. Everybody knows he's a liar. But you I just agree. Want to make you're sure. Joe, you're the liar. I want to make sure. Glad you ordered last in your class, not first in your class. I want to make Mr. sure. Mr. President, can you let him finish, sir? No, he doesn't know how to do that. He has. You'd you be know, surprised. You pick You'd be surprised. The ahead, wrong Joe. Guy, oh, the wrong on, night, at the wrong. Keep yapping, man. The people understand, Joe. You're the worst president America has ever had. Hey, come on. Let me just tell you, Joe. I've done more in 47 months. I've done more than you've done in 47 years, Joe. 그 사운드바이트는 아주 짧고 강력한 구호식의 소통 방식이라서 미국의 정치 담론에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도 있어요. 트럼프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굉장히 그 설명이 없이 짧게 얘기하다 보니까 상황을 배제한 선동에 그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좀 더 돋보이려고 자극적인 독설을 잘라 말하는 막말.